월 5천인 거 다 밝혀졌습니다. K3 세컨카 맞죠? 제가 망원동 사는데 다 봤습니다. 개소리야! 뚜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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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. 그냥 투수들은 일단 우리가 엿대는 걸 좋아해요. 투수 기본 소양. 스트리머가 엿대는 게 너무나 흥미롭다. 즐겁다. 스트리머가 팩트를 말하면 반박하고 싶다. 지금도 하고 있죠? 지금도 하고 있죠? 세 번째, 스트리머와 공감하려 하지 않는다. 네 번째, 회사에서 얻어맞고 온 거 스트리머한테 풀고 있다. 회사에서 아이! 김다리! 이게 뭔가! 이럴 건 다니지 마! 하고 꽈뚜룹 개새끼 스탑! 옷 진짜 안 사요 제가 요즘. 아시잖아요, 저 원래 명품 엄청 많이 샀어요. 망원동으로 이사오고 11월부터 아 이리트 각이다. Here we go! 제가 명품을 더 이상 안 사는 이유, 명품을 더 이상 안 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아 이거 진짜 솔직히 좀 억울해. 내가 빌드업을 좀 잘못해놨어. 내 유튜브를 잘못 빌드업을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봐, 제가 무슨 에? 진짜 월 1억 버는 줄 아시는데. 옛날에 그 과주배 일시불이란 컨텐츠를 했어요. 맨날 한 달마다 막 신발 처사 제끼고 명품 사 제끼고 그거를 한 두세 달 했는데, 사람들이 이제 명품 왜 안 사요 뚜룸님? 뚜룸님 월 1억이잖아요. 뚜룸님 월 1억 맞잖아요. K3 세컨카잖아요. 퍼스트카 막 페라리 이런 거 있잖아요. 예! 있었으면 진작에 유튜브 각 써먹으려고 페라리 샀습니다. 진작에 영상 찍었어요. 제가 왜 명품을 안 사냐면, 명품이란 건 자체는 디자이너예요, 디자이너. 근데 명품의 장단점 나눠보자. 장점, 이쁘고 소재가 좋다. 몇 개 브랜드 한정이에요.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준다. 와, 쟤 루이비통 입었네. 와, 쟤 디오르 입었네. 구찌? 와, 이거죠. 또 뭐 있어? 고급스러움. 그건 별로 아니에요. 고급스럽진 않아 솔직히. 명품 막 다 두르고 다닌다고 정장 입은 게 솔직히 더 고급스럽지. 본인 만족과 자존감 상승 장점입니다. 남들한테 연봉 30억인 거 1억으로 숨길 수 있다. 연봉이 30억이야? 연봉이 30억이세요? 형 돈을 좀 더. 지금 얘기하는 건 뭐 월 5천, 월 1억, 월 10억 이렇게 버시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 기준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. 노멀 시티즌 기준에서 명품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. 단점 너무 많아. 존내 비싸. 일단 이거는 반박 불가예요. 두 번째, 비싸서 샀는데 막 입지도 못해. 예를 들어 루이비통 흰색 패딩을 사. 최소 700에서 1000 싼 걸로 갑시다. 티셔츠 티셔츠 한 40에서 100인데 40짜리를 샀어. 흰색이야. 김치찌개 먹을 때 너네 씨바 그냥 막 한 그릇 뚝딱 이러냐? 절대 못 입어요. 고기 먹으러 갈 수 있어요? 고기 냄새 오지게 배는데? 커피도 못 마셔요. 그치, 술도 못 먹어. 술 냄새 배가지고 막 못 입는 게 이제 세탁. 세탁도 어려워. 세탁도 잠옷이랑 막 같이 빨래 때려 넣고 돌려요? 아니? 40만원짜리 루이비통 이거는 고급 세탁! 고급 세탁이라고! 딱 맡겨야지? 자동차예요? 관리비 오지게 나와. 자, 여기까지 일반인의 단점이고 솔직하게 말해줄게. 방송인의 명품 단점 1번, 돈 존내 버는 줄 알아. 꽈뚜룹 루이비통 바지에다가 구찌 티셔츠? 이 새끼 월 1억 물어보지도 않아. 그냥 지들 혼자 꽈뚜룹 월 1억 그냥 단정 지어버려. 내 입장에서는 모아가지고 콘텐츠 있으니까 사야지 루이비통 신발 사왔어. 뭐? 한 달마다 과주 뭐 조던이랑 루이비통? 월 5천. 두 번째, 나비 효과로 이미지 떡락. 이게 뭐냐면 내가 과줄배 일시불 했을 때 댓글에서 첫 번째 영상에는 댓글이 좋았어. 과트룹 드디어 명품도 사는 거야? 우리 형 성공했다! 우리 형 성공했어! 두
두 번째 일시불부터 뚜루비형 명품 계속 사면 좀 그렇잖아. 돈 너무 번다고 보여주는 거 아니야? 형 돈 잘 버는 건 알겠는데 그만 좀 보여줘. 아니 아, 첫 번째 컨텐츠 조회수 잘 나오고 반응들 댓글에서 좋아서 다음 달도 사서 보여줬더니 돈 잘 버는 거 그만 자랑해. 어쩌라는 거야. 그리고 루머 댓글도 달려. 월 5천인 거 다 밝혀졌습니다. K3 세컨카 맞죠? 제가 망원동 사는데 다 봤습니다. 개소리야! 카더라가 아니라 맞더라. 그래서 제가 망원동 11월에 이사 오고 명품 옷을 한 개도 안 샀어. 그때 느낀 게 뭔지 알아? 와, 명품을 사서 내가 이득 보는 게? 봐봐, 우리가 말한 것 중에 내가 여기서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이거였거든? 본인 만족? 어느 순간 이것도 없는 거야. 나는 돈대로 쓰바 돈 다 쓰고 욕이란 욕도 처먹고 컨텐츠도 못해. 만족도 없고 돈도 그지새끼네. 안 사야겠다. 제 유튜브 영상들 보시면 새로운 옷이 없을 거야. 거의 옛날에 산 명품이라던가 요즘 산 그냥 티셔츠 이런 거. 옷을 진짜 하나도 안 샀어요. 내가 유튜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남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봐요. 리얼. 자동차 공개 영상 가보잖아? 실어요 평균이 훨씬 높아요. 여러분 이 영상 딱 보시고 뭐 자동차 유튜버, 명품 유튜버 가보세요. 실어요 평균 개수가 개높아요. 왜냐? 인간의 본성이거든. 회사에서 일해. 야근 개같다 이러면서 일하고 퇴근하고 딱 유튜브 보는데 꽈뚜룩. 뭐 이번 달 1,000만 원 일시불. You what? 이러고 있어. 와 씨발 이 새끼는 앉아서 그냥 아가리만 터는데 1,000만 원 언박싱? 싫어요. 리얼. 이거 팩트예요. 와 과즙 새로운 차? 페라리? 와 나는 버스 타고 다니는데 싫어요 이렇게 된다고.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. 사람은 남의 인생에 질투를 하게 돼 있고 저도 그래요. 저도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유튜버가 집을 샀대. 나도 배가 아파. 나도 열심히 하는데 나 89만인데 이제 왜 나는 못 사지? 나도 그래. 근데 시청자 입장에선 얼마나 더 그러겠어. 와 이 새끼들 앉아서 이빨만 까는데 건물을 사? 싫어요 구독 취소. 어쩔 수 없는 거야.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내가 명품에 대한 현타를 느낀 게 11월이에요. 망원동 이사할 때 딱 현탈 느꼈어. 이쁘고 뭐 소재 좋고 이런 거 막 한 달에 몇백만 원어치 사 옷을. 내가 왜 이걸 샀지? 앉아서 생각해봤어요 혼자. 내가 명품을 왜 살까? 첫 번째 원래 컨텐츠 때문에 좀 무리해서라도 샀어. 근데 이제 컨텐츠도 안 해. 그럼 1번 삭제. 2번 나갈 때 뭐 사람들이 멋있다고 해줘서. 요즘 방에서밖에 안 있어. 나가지도 않아. 방송만 해. 2번 이유 삭제. 3번 본인 만족. 본인 만족은 뭐 아직도 조금 있지만 내가 굳이 월 300, 400 이렇게 써가면서 무리하면서 내 만족을 할까? 아니 나는 돈 모아서 집 사야지. 3번 이유 삭제. 11월부터 그래서 제가 명품을 안 사요. 명품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존중해. 사는 건 본인의 마음이야. 근데 내가 안 사는 이유는 살 이유가 없어졌어. 이제 내가 명품을 사서 뭐가 좋지? 아무것도 안 좋아 진짜. 아 뭐 불쌍한 게 아니야. 나는 지금 내가 만족해. 명품 살 돈으로 쿠팡에서 코코 추루 사는 게 좀 더 만족스러워. 그리고 약간 이런 걸로 계산을 해봤어. 봐봐 얘들아. 월 300, 월 300을 쓴다 쳐. 예를 들어 진짜 1년 내내 산다 쳐. 12, 2600만 원. 2600만 원을 맞냐? 3600만 원. 죄송합니다. 수학 C-였습니다. 3600만 원. 근데 3600만 원을 10년 아끼잖아요? 3억 6천이 돼요. 적금에 들잖아? 이자 때문에 돈을 벌어요. 리얼. 약간 이런 거야. 내 기준의 생각은 이랬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내가 뭐 11을 걸라는 건 아니라 저는 11월부터 이제 명품을 안 삽니다. 뭐 가끔 정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 아이템은 꼭 사야 돼 이런 거 있지. 너무 이쁜 게 나올 때마다 나올 때 와 이건 사야 돼 이러겠지. 근데 컨텐츠로도 안 하고 무리해서 돈 적자 나면서 명품 사서 여러분들한테 욕먹을 바에 안 사요. 그렇습니다.
유바. Bye, have a great time. 영상에서 보면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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